자, 오늘은 김장 육수를 미리 꺼내 볼게요. 물 5리터에다가 북어대가리 적어서 6마리 합니다. 큰 거는 4마리만 해도 돼요. 디포리 11. 멸치 있으면 멸치 넣으셔도 돼요. 국물 멸치. 저는 이제 이거 무 말려가지고 볶은 거예요. 이거 하면 구수하기 좋아요. 그리고 없으신 분은 무 넣으시면 돼요. 무 한 400g에서 500g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한 줌. 무 말랭이네. 응, 무 말랭이. 350g. 건포고 3개하고 꼬리 조금하고 대추 15개. 없으시면 대추 안 넣어도 돼요. 건새우 150ml. 양파 200g짜리 하나. 대파 얼려놓은 거 한 줌 넣을게요. 한 줌 넣으면 되고요. 고추씨 3스푼 씻었어요. 씻어가 넣으세요. 안 그러면 좀 뻘겠어. 씻어가 너무 좋지. 다시마는 나중에 건지기 5분 전에 넣었다가 낼게요. 소주 100ml. 자, 이거 40분 끓여줄게요. 자, 이제 40분 됐어요. 끓고 나면 중불로. 다시마 45g 물에 한번 씻었어요. 5분만 끓일게요. 이렇게 다시마 넣고. 다시마 넣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5분만 끓여주세요. 던져줄게요. 뭐 45분에서 50분 하면 됩니다. 다시마는 모아야 되겠다 내가. 망에다가 이렇게 걸러줄게. 조금 전 있으면 천 하나 넣고 요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병 나왔어요. 식혀서 김치냉장고 보관하시면 일주일은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래 쓰실 분은 얼려도 되는 거 그런 용기에다가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래가 꺼내서 김치할 때마다 쓰시면 돼요.